네. 아, 감사합니다. 이쪽으로 와주시고요. 네. 자. 우리 SF9 인사 한번 들어봐야죠. 네. 네.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. 트윗 선생님, 안녕하세요. SF9입니다. 와. 저 벌써 아까 춥다고 그랬는데 벌써 지금 땀나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열기가 네. 세상, 지금 영상도 찍었잖아, 혼자 신나가지고. 막 애정이 뚝 떨어지는 분에서. 아까도 그쪽도 그러셨어요. 아, 이거 갑자기 소외감 드네. 네. 좋습니다. 자, 2월 26일에 우리 SF9의 미니 앨범이 나왔습니다. 근데 네. SF9은 이런 표현을 아이돌한테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소처럼 일한다. 아, 인정. 계속 일한다. 앨범이 너무 자주 나오고 혹시 내일도 앨범 나와요? 올해도 나옵니다. 아, 올해도 어? 나와요? 어. 그거 책임질 수 있어요? 예, 아니요. 책임질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요. 진짜로 좀 약간 좀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이번 앨범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이번 저희 네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맘마미아는요, 첫눈에 반한 여자를 보고 맘마미아라고 말을 하면서 널 내 걸로 갖고 와야겠어 라는 비그러세가 넘치는 레트로 댄스곡입니다. 네, 굉장히 신나요. 제가 지난번에 뭐 안무가 좀 약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다시 보니까 점프가 조금 힘들긴 해요. 아, 많이 힘들어요. 네. 땀이... 감사합니다, 알아주셔서. 이제 알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패럴림픽 참가하는 선수들도 메달을 따면은 약간 세레모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? 네. SF9도 미리 세레모니 공략 한번 가보시죠. 음악방송에서 1위를 했다. 어떤 세레모니를 하실 겁니까? 약간 감정을 완전 또 실어서 해야 돼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스포츠 느낌으로. 그렇죠, 지금. 일단 저희 SF9이 1등을 하게 된다면 제가 이번에 컴백했을 때 네. 드레드 머리, 레게 머리를 했었거든요. 그쵸. 저희 9명 모두 제가 레게 머리를 시키겠습니다. 혹시 지난번에 약속한 거는 영세사 한 얘기로는 이제 로운 씨만 하기로 했었는데 예, 예. 로운 씨가 혹시 압박을 했었나요? 나는 혼자 못한다. 아, 이 친구는 그 정도로 힘이 있는 친구가 아니고. 아, 그래요? 네, 저희 멤버 제가 자는 동안 네. 제가 다 레게 머리를 시켜놓겠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레게 네. 머리로. 꼭 좋은 결과 났으면 좋겠고요. 일단 우리 SF9이 멤버가 9명이다 보니까 또 오늘 보니까 의상도 좀 각자 이제 개성을 살려서 입었는데 그렇죠. 우리 그룹이 이 좀 의견 통일이 이럴 때 좀 안 된다. 네, 그런 순간 있으면 누가 좀 대표로 얘기해 볼래요? 밥 시킬 때. 시킬 때가 아무래도. 아무래도. 네, 먹고 싶은 게 다양하니까. 네. 그래도 네, 얘기해 보세요. 근데 저희는 막 서로 이거 먹자 저거 먹자가 아니라 서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서로 먹고 싶은 게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시키는 걸 귀찮아해서 누군가 시켰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시키기는 귀찮고 해서 네. 서로 미루는 편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솔직히 네. 이런 거 조율하는 방법은 우리 이국주 씨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 알죠. 그쵸. 네. 좀 힘들면은 매니저님을 통해서 저한테 하면은 하루 한 일주일 정도는 식단을 제가 짜서 보내드릴게요. 네. 금액도 얼마인지 말을 해주시면은 네. 그거에 맞춰서 제가 우리 영양사 누나예요. 그렇죠. 네. 근데 약간 칼로리가 높을 수 있어요. 그거는 좀 염두를 하셔야 돼요. 그렇죠. 네. 몸매 관리할 땐 절대 안 됩니다. 자, 이제 인사를 나눠야 될 시간인데요. 네. 한 곡 더 들어야죠. 네. 네. 앞으로의 활동 계획 살짝 얘기해 주실까요? 네, 저희가 앞으로 정말 소처럼 일하고 싶어서 앨범을 계속 내고 싶어요. 그래서 많은 판타지 분들이 좋아하셨으면 좋겠고요. 앞으로 또 많은 해외에 계신 판타지 분들도 만나러 갈 거니까요. 기대해 주시고 항상 열심히 하는 SF9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갈 거 아니잖아요. 한 곡 더 하실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네, 다음 곡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. 네, 저희 다음 곡 옷술래면은 저희 지난번 활동곡이고요. 이렇게 큰 장소에서 들으면 되게 웅장하고 신나는 곡이니까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자, SF9의 굉장히 중독성 강한 노래죠. 오 솔레미오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금박수와 함성이요! 네, 감사합니다.